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이 가방 기억나시죠? 제가 바로 전에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렸던 미니 크로스백인데요. 그때 제가 가방 바닥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나니까 큰 빅백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빅백을 바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가방하고 디자인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같은 방식은 아니고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긴 할 텐데,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이렇게 좀 탄탄하게 두 겹으로 뜨고 가방 바닥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바닥을 탄탄하게 해서 큰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요 정도까지 만든 거를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닥이 상당히 넓고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떴는데요. 기본이 되는 실은 자, 이거예요. 24합 순면 실인데요. 이 베이지색 이 실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실을 좀 합쳐서 떠보려고 해요. 좀더 두꺼운 바늘로 좀 빠르게 떠보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 좀 예쁜 느낌이 나게 할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보시면 약간 컬러감이 이렇게 섞여 있죠. 완전히 동일한 색상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비슷한 색깔의, 이건 로지라는 실이거든요. 이 실을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여기까지는 해봤는데요. 저는 같은 방법이어도 어떤 실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나 재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떠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나루 실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방, 타원형 가방 만들 때 썼던 실이에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볍고, 뜨는데도 좀 불편함이 없이 잘 떠지는 실인데, 이렇게 두 개도 합쳐서 해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색깔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베이지색이고, 이건 좀 핑크, 인디언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쳐도 좀 색다르게 예쁠 것 같아서 이 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다 뜨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 비교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실로, 오늘은 같이 이 실로 같이 떠볼 거고요. 떠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어떤 실이 좀더 저한테 잘 맞는지 뭐좀 차이점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빅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 바늘 알려드릴게요. 7mm 사이즈 코바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두 개를 겹쳐서 하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자, 이두 개의 실을 겹쳐서 할 건데요. 재질이 전혀 다르죠. 이두 개를 겹쳐서 만들면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매듭을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슬을 올리는데요. 사슬을 총 30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 똑같은 실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30코 사슬로 올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30개 사슬을 쭉 떴습니다. 자, 이게 가방의 가로 폭이 될수 있지만, 사실은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테두리를 또 한번 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좀더 가로폭이 더 길어질 거예요. 자, 기둥코를 올릴 건데요. 제가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한 사슬을 올리는데, 두개 내지 세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두 개만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기둥코 사슬 두개 올리고요. 이세 번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느낌이 나네요. 색깔 예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다 뜨면 총 30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게 되거든요. 자, 계속 이 구멍 맞춰서 끝까지 한길긴뜨기 떠보겠습니다. 네, 2코 남았어요. 29, 마지막 30. 30코까지 쭉 떴습니다. 상당히 탄성이 좀 있네요. 자, 다음 단을 올리려면 사슬을 두 개를 올리고요. 네,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가 맨첫 코예요. 다시 한번 똑같이 한길긴뜨기. 같은 방법으로 쭉또 30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이 핑크색 실이 굉장히 부드러운 실이어서 전체적으로 뜰때 부드럽게 잘 떠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뜨시면 되고요. 네, 지금이 두 번째 단이잖아요. 제가 가방의 폭을 총 4개 단 하는 요 정도까지 가방의 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두 배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가방 바닥을 길게 해서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단의 폭을 하기 위해서는 총 8단까지 뜨셔야 돼요. 가방 바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 부분은 미니 크로스백 영상에서 한번더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총 8단까지 이 높이로 쭉 올려서 다 떠보시고 바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단을 다 떴습니다. 처음에 제가 샘플로 했던 다른 실로 떴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은 작게 나오네요. 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총 8단을 떴고요. 이렇게 왼쪽 위에 지금 마지막 코뜬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면 이게 가방 바닥 사이즈가 이렇게 이거보다 약간 커질 거예요. 한번 이렇게 둘러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한번 둘러줘야 됩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쭉 두르고요. 이 안쪽 면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잘라둔 이렇게 가방 바닥이 있어요. 이거를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넣어서 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이쪽 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던 부분 있죠?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올리고요. 자, 지금 네 단을 떴잖아요. 각 단마다 한길긴뜨기에 이 구멍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이두 개씩 만나는 부분을 같이 교차해서 뜰 거예요. 이게 조금씩 삐뚤삐뚤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좀 헐겁게 크게 떠서 양쪽 그 테두리 부분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씩을 이렇게 잡아서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올리고 나서요.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한 구멍당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두 개죠. 그리고 옆에 두 개를 만나는 부분을 같이 역시 짧은뜨기를 두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짧은뜨기는 좀 크게 넉넉하게 하세요.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부분 앞쪽 뒤쪽 같이 잡으시고 이 안으로 구멍 안으로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만나는 부분에도 역시 잘 찾으셔서 하나,
그럼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짧은 뜨기가 됐잖아요. 이제 반대쪽으로 꺾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짧은 뜨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아홉 개 뜨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꺾어져서 반대쪽으로 쭉 돌아갈 건데요. 돌아갈 때도 역시 짧은뜨기로 쭉갈 거예요. 짧은뜨기 할 때는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보이시죠? 만나는 지금 실을 두 개를 겹쳐서 지금 총네 개의 실이 보이시는 거예요. 핑크색 두 개와 베이지색 두개 이렇게. 그 다음 코에도 역시 이렇게. 그 다음 코, 이렇게. 이렇게. 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쭉 가면 총 30코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총 30개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옆에 부분인데 바늘을 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조금 불편하지만 잘 찾으셔서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쉽지 않네요. 둘, 그 다음 코 옆에 부분인데 약간 뻑뻑합니다. 잘 찾으셔서 놓치지 않고 말고 꼬박꼬박 잘 해주세요. 자, 세개 했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총 30개를 하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쪽면은 좀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30개 하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0코까지 여기 떴고요. 제가 모서리 부분에 짧은 뜨기를 하나씩 더 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 돌아가는 이두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각각의 네 개의 한길긴뜨기 구멍 총네 개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한다고 했죠. 제가 미리 하나 했던 이 구멍이에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하고요. 또그 다음 한길긴뜨기가 만나는 이 부분에 또 짧은뜨기를 두개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가 만나는 이 구멍 안으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구멍, 여기에도 하나, 둘, 그리고 역시 모서리에 끝에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멍 그대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돌아올 건데요. 자, 이쪽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줬어요. 바닥이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면만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준비해놨던 이 가방 바닥을 넣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바닥 면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무게가 더
사실 조금 더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뭐 엄청 많이 무거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너무 두께감이 있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개안 하고 하나만 하셔서 가방을 만드시고, 이런 바닥을 안에다 그냥 이렇게 넣고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방 판매하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 부자재를 안에 넣고 판매하는 가방들 있잖아요. 바닥을 좀 이렇게 각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더 아예 딱 고정이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넣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만들었던 가방보다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드는 바닥보다. 그래서 미리 잘라놓은 거라서 이게 조금, 크네요, 바닥이. 그래서 끝에 부분은 살짝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네, 자르고 올게요. 네, 제가 조금 잘랐어요. 원래 처음에 가로가 32, 그리고 세로가 폭이 8cm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 0.5cm, 0.57 정도? 좀 자른 것 같아요. 네,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 안으로 넣고요. 이제 마지막 면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른코를 해줄 건데요. 처음 시작했던 여기 꼬리실이 뒷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코 짧은뜨기로 쭉 떠볼게요. 꼬리실 이렇게 같이 잡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네, 바닥 뜨는 게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뻑뻑한 편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안정감 있게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옆부분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바닥만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점점 탄탄한 바닥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서른코 짧은뜨기 해볼게요. 네, 쭉 떠보셨죠? 맨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30번째 코고요. 맨 마지막 30번째 코를 짧은뜨기로 하고, 역시 맨 마지막 코에 모서리 부분 한 코를 더 떠야 되죠.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추가로 뜨시고요. 제일 처음에 짧은뜨기 시작했던 게 여기에요. 그쵸? 여기에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바닥을 다뜬 거예요. 바닥을 다 뜨시고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떴을 때, 맨첫 번째 코는 이제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가 될 겁니다. 그쵸. 다음 단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요. 쭉 돌아오고 나면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이 부분은 방금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 세지 마시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렇게 해서 쭉 세보시면 총 80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네, 개수 한번 세보시고요. 80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단을 쭉 올릴 거예요. 그래서 쭉 올려서 가방을 뜰 거고, 이게 이제 가방 바닥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제가 했던 그걸 보여드리면 얘가 이 안으로 좀쏙 들어가네요.
만들다 보면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많이 차이는 안날것 같고요. 조금 작은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바닥만 떠놓은 상태여서 얼마나 총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보면 여기를 이렇게 사슬 하나 올리고 다음 단을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코잖아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코. 이렇게 짧은뜨기. 이첫 번째, 옆으로 단을 올리는 첫 번째 단이거든요. 이첫 번째 단은 다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돌릴 거예요. 그래서 총 80개의 짧은뜨기가 되겠죠. 헷갈리시지 않기 위해서, 단수리만 하나 꽂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코. 방금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였죠. 이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꽂고요. 지금 하나, 두 개의 짧은뜨기를 떴어요. 네, 이 상태로 쭉 짧은뜨기를 뜨시고요. 네, 끝까지 이렇게 짧은뜨기 총 80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80코 짧은뜨기까지 다 떴고요. 여기가 빼뜨기 한 부분, 그다음에 한코 올린 부분, 그리고 여기가 첫코한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다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 옆으로 올리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 가방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뜨다 보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을 올릴 건데요. 하나, 기둥코를 올리시고, 사슬 하나 올리시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짧은뜨기로 계속 단을 올리셔도 돼요. 그런 스타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면, 자,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는 일반 짧은뜨기. 됐죠? 두 번째 짧은뜨기는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훅 내려가서 여기다 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짧은뜨기는 원래 짧은뜨기대로 하고, 그 다음은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다가 바로 밑으로 슉 내려가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좀 가기 애매한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번은 일반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인데 길게 합니다.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 밑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짧은뜨기, 길게 내려온 짧은뜨기,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없지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엔 위로, 다음엔 밑으로. 역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번갈아 가면서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단에 짧게 길게 짧게 길게 하면 당연히 다음 단에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무늬가 나오니까요. 무늬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 단은 우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보고 다음 단도 같이 해볼게요. 짧은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이렇게 이번 단쭉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뜨고 계시죠? 맨 마지막이에요. 자, 짧은뜨기 두개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짧은뜨기는 옆에 코 밑으로 해서 길게. 자, 뜨고 났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빼뜨기 코 올린 부분 첫 번째 코,
이첫 번째 코에 역시 빼뜨기로 이어주고요. 첫 번째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단소린 꼽고 하세요. 자, 이제 다시 사슬 하나 올리고요. 처음에 1번 짧은뜨기 하고 긴 짧은뜨기 하고 했잖아요. 그럼 2번 단에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 짧은뜨기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다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긴 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짧은뜨기는 바로 보여요.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다시 길게 어디다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다 똑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또 바로 보이죠?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네,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모양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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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네, 이런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뜨시고요. 홀수단, 짝수단마다 그래서 시작하는 코가 달라질 거예요. 짧은뜨기를 짧게 시작하는지 길게 시작하는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셔서 단을 쭉 올리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높이까지 빅백을 만드는 거니까 높이도 꽤 올라갈 것 같아요. 몇 단일지는 한번 세어보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좋을지 쭉 원하는 길이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단을 올리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절반보다 조금 넘게 한것 같아요. 사이즈 큰 빅백으로 만들다 보니까 큰 바늘로 크게 크게 뜸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네요. 네, 열심히 꾸준히 뜨셔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리시고요. 이게 지금 면사와 그리고 나루실을 합쳤잖아요. 나루실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만들었는데 가방이 그래도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네, 다 완성하고 나면 아주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계속 떠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높이까지 쭉 떠올리시고 그리고 가방끈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열심히 단을 올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 두세 단 정도 더 단을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빅백이다 보니까 실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제가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루실을 두 볼을 썼는데 지금 두 볼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새로운 걸 추가해서 할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 좀 베이지색 계열의 같은 나루실이 있어서요. 그 실을 이어서 한 위에 몇 단은 색깔을 좀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살짝 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쭉 같은 색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저처럼 혹시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에 윗부분만 살짝 몇 단만 이렇게 배색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방끈도 어깨끈도 이 색으로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제가 다시 풀렀어요. 같이 해볼게요. 자. 마지막 단을, 끝에 부분을, 여기 맨 밑에 길게 한 짧은뜨기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빼뜨기 할때 걸잖아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제 핑크색 실이 끝이 났으니까 이 핑크색 실 자리에 베이지색을 연결하고 당겨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사슬을 올리고 떠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고요. 뒤에 있는 이제 핑크색과 베이지색 실을 매듭을 짓고 뒤로 숨기면서 같이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길게 한 짧은뜨기를 처음으로 할 차례예요.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길게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옆에 짧은뜨기 다음은 요 옆에 이 자리로 길게 떠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가 눈에 들어오시죠? 길게 다음 짧게 길게 짧게 네, 이 색깔이 은은한 톤이어서 자연스럽게 배색을 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쭉 해서 잘 모르겠네요. 몇 단 더 추가로 떠볼 것 같아요. 길이는 제가 지금 저도 계속 대보면서 조절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떠보면 될것 같거든요. 네, 추가로 몇 단 더 떠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네 단을 더 떴네요. 하나, 둘, 셋, 넷. 4단 정도 더 뜨니까 제가 원하는 높이가 나온 것 같아요. 높이 한번 볼까요? 30cm가 조금 안 되는 한 29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빅백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에 빼뜨기를 한번 두르고 이제 가방끈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빼뜨기로 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상태로 그대로 한 바퀴 옆으로 빼뜨기로 돌려줄게요. 이제 제일 위에 부분이라서요. 좀 단단하게 마감을 하는 느낌으로 빼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연스럽게 색 배합이 잘 맞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색은 조합을 하셔도 되고 한 가지 색으로 하셔도 되고 결정하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끝 마지막 단이라고 결정되신 그 단에서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려주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빼뜨기로 끝까지 다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실 정리하고 그리고 어깨끈 가방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줘서요. 끝에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가방끈을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이쪽에다가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 가방끈을 이렇게 많이들 다시잖아요. 근데 전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양쪽 옆에 조금 이렇게 두꺼운 무늬로 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로 이렇게 가방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양쪽에 정확하게 절반된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표시를 해 두시고요. 네 코를 잡을 거예요. 자, 반대쪽은 제가 어느 정도 해 놨고요. 이쪽 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주 보는 양쪽의 면에 네 개의 코를 잡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대칭이 되게 시작하는 부분을 잡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수링은 제가 빼고요. 자, 여기에요. 빼뜨기를 한 그 부분으로 깊숙하게 여기를 잡을 거예요. 위에만 살짝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를 깊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고 매듭을 짓고요. 여기를
좀 짱짱이 잡아당기시고, 자, 여기서 사슬을 두 개 올릴게요. 하나, 둘. 그리고 깨끈은 한길 긴뜨기로 뜰 거예요. 한길 긴뜨기로 뜰 건데, 지금 방금 여기 매듭을 지었던 여기에다가 첫 코,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 옆에 코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하시고요. 꼬리실은 잡으면서 같이 뜨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길 긴뜨기 하고요. 한 코만 더 할게요. 총네 개. 처음에 사슬 올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다섯 코뜬 것처럼 보이겠죠? 자,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올리고요.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를 여기 제일 첫 번째 코에서부터 해서 총네 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또 사슬을 두개 하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쭉 올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 두께예요. 이렇게 해서 쭉 올려서 제가 지금 반대쪽에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길이는 이제 어깨에 대보시면서 조절을 하시겠죠. 저는 지금 이 반대쪽에 일단은 여유롭게 일단 떠났어요. 17단의 한길 긴뜨기를 올렸는데요. 어깨에다 대보시고 길이 조절하셔서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지금 같이 3단을 떴잖아요. 한 14단 정도 일단 올리시고, 양쪽에 이렇게 대보셔서 어깨에 걸어 보시고요. 길이 한번 조절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길긴뜨기 한게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많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셔서 조금은 짧게 하셔도 물건이 들어가면 가방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유롭게 10단 이상부터 올리면서 어깨 대보시고, 길이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쪽에 다 올렸어요. 저는 길이를 정할 때 계속 대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각각 13단씩 올렸습니다. 17개까지 했다가요. 다 풀었어요. 풀고 13단씩 13단씩 해서 이제 여기를 맞대어서 연결할 거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뜬이 부분들을 이렇게 양쪽을 뽑아내시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맞대서 연결할 건데요. 이 남아있는 실 조금 지금 제가 많이 짧은데 좀 여유를 두시고 꼬리실 돗바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남아있는 꼬리실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이쪽 면을 먼저 해볼게요. 끝에 연결된 거를 반대편에 걸어서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 칸에 연결해서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양쪽 면을 다 해주는 거예요. 총 4코였죠. 이제 마지막 코를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실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빼놓고 이제 맞은편 저 이제 실을 바꿨잖아요. 맞은편 실을 연결할 때 여기를 한번 두 개를 매듭을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숨기고 연결할 때 같이 숨겨주세요. 자, 이쪽면을 첫 번째 코, 여기가 두 번째 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네, 이 정도면 튼튼히 됐어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둘이 매듭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이번엔 매듭은 다시 질 필요 없고요. 숨겨서 네, 이렇게 하면 어깨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된 가방 모습이에요. 어때요? 멋있죠?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오늘부터 매일 메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가방끈을 만들면서 이제 완성을 다 했고요. 제가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이렇게 튼튼하게 바닥을 집어 넣었잖아요. 제 사이즈를 바닥을 재봤더니 가로가 약 36cm, 37cm 정도 나오고요. 이 폭은 한 11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11cm 정도가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사이즈는 상당히 큰 가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긴 큰 빅백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가방들을 보통은 손잡이를 어깨끈을 여기에 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어깨 좀축 늘어지게 매는 스타일인데, 이걸 제가 양쪽으로 끈을 하나로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방을 맸을 때의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다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 여기 가운데에 가방끈이 있을 때랑은 좀 무늬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좀 뭔가 좀더 멋이 있는 느낌? 색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원래 일반적인 가방 모양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구부러지는 자연스러움 보다는 좀딱 떨어지는 모양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요. 이 가방 끝에 있던 데부터 하나, 둘, 셋, 세 개나 네코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연결해서 묶어주시면 가방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떡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도 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매보고 나중에 조금,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서 가방을 매볼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역시 개인 선택이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처음에 24 면사 베이지색은 똑같고요. 이 안에 실이 다른 거였잖아요. 나루실이 아니고 로지실이라는 실인데요. 이거는 좀더 여름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원한 느낌이 더 있는데, 사실 만들었을 때 느낌이 아주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색깔, 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색깔 원하시는 분들은, 로지실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약간 크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재질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나루실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로지실은 약간 더 여름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비슷할 것 같아요. 원하시는 실 선택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빅백 만들어 봤고요. 지금부터 매셔도 되고, 사실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 느낌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컬러로 정하셔서 예쁘게 가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한 그 24합 면사와 그리고 나루실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조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루실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두 가지 실을 합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이 아주 무겁진 않아요. 네, 좀 그래도 가벼운 편으로 빅백 치고는 가볍게 멜수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가방 같이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